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태조 이성계 폐하께서 여기를 상당히 아꼈어요.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도읍지를 여기다 한양을 질라고 여기다가 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많습니다. 계룡산 뒤쪽이거든요. 너무나 좋아요.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 예,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원사 꼭 찾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벚꽃나무예요. 너무 좋아요. 앉아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절에 앉아있어봐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한번 취미생활을 바꿔보세요. 절에 가세요, 절에. 아시겠습니까? 네. 오마니 밤내옴. 감사합니다. 예. 아우, 얼굴 많이 탔죠? 땡볕에 막 돌아다니냐고, 그냥 얼굴 까맣게 탔어요. 일단 뭐 선크림 발랐으니까, 예, 기운 낼게요. 마지막으로 갑상 하나 더 찍고 오늘은 영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이제 그 산신제를 지낸 곳이에요, 여기가. 태조, 예. 우리 이성계야, 조선인 세운 우리 왕인이시죠? 그분이 여기서 산신제를 지었어요. 나라가 잘 되라고, 조선의 나라가 잘 좀 되게 도와달라고, 여기서 이 계룡산 밑에서 산신제를 지은 곳이 이쪽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 예.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구경하십시오. 예. 아, 시가 막혀. 좋다. 너무 가세요, 여보세요. 성불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산신 기도. 자식들 다 잘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네. 모든 게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예. 이쪽 뒤가 이제 계룡산이고요. 여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도하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 도와주시옵소서. 산신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 시청자 여러분. 몸 많이 반병. 빌어드리겠습니다. 소원성씨. 무병장수 도와주십시오. 넘어가세요, 보세요. 몸 많이 반병. 지장보살, 지장보살. 예, 감사합니다. 자, 산변이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꼭 한번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예. 후회 안 합니다. 예. 자, 마음속으로 비세요. 자, 예, 여러분. 잘 도와달라고 좀 비십시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넘어가세요, 보사. 신원사에서 리포터 강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땡큐.